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한번 가봤는데요. 서울에는 사실 지금 많은 여러 개의 판옥 마을들이 있죠. 북촌, 서촌, 그리고 요즘 익선동까지 있는데, 혹시 다른 한옥 마을은 없을까 제가 한번 서울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찾았는데요, 거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Go! 남산골 한옥 마을은 가보니까 사실은 거의 민속촌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한옥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고요. 여기는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부지는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내, 진짜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랐고요. 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연못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끔씩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는 아마도 충무로나 을지로 쪽에서 요즘 이쪽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식사나 카페를 마시고 이 남산골 한옥 마을에 온다면 산책하러 오는 거는 걷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안에 컨텐츠는 크게 없고 여기를 오히려 오실 거면 여기가 밤에 남산타워가 완전히 제대로 보이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오면은 남산타워 밑에서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밤에 야경을 보러 오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남산타워 야경 보고 싶다면 이 남산골 한옥마을로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은평구 한옥마을인데요. 은평구 한옥마을은 사실 한 2년 전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네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본 첫 느낌은 잘 지어진 현대식 한옥 마을이다. 여기에는 그 매년 그 한옥, 베스트 한옥으로 인증받는 그 한옥들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한옥들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한옥들이 굉장히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점이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림살이가 다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구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북촌과 서촌도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은평 한옥마을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외관만 파악할 수 있지 안쪽까지는 정확하게 볼 수 없고 그거는 민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똑같다, 북촌과 서촌과 똑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유명한 한옥마을들은 골목골목에 매력이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한옥마을의 매력이라고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이 바로 근처에 있는 높이 있는 카페들에 앉아서 위에서 한옥마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옥마을들이 지금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꿔서 안채까지도 보고 좀 즐길 수 있는, 물론 지금 뭐 스테이나 한옥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즐기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 방문자들도 볼 수 있는 구역을 좀 정해서 안쪽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두 곳 한옥 마을을 찾아보면서도 되게 느꼈습니다. 사실 안쪽까지는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옥 마을을 또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역시 왜 북촌과 서촌과 익선동이 인기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사실 북촌과 서촌과 익선동이, 익선동은 사실 좀 제외하고 북촌과 서촌은 진짜 한옥 마을의 매력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나, 그리고 골목골목의 매력이 살아있지 않나 라는 곳에서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 마을을 찾아가신다면 북촌 서촌이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은평 한옥마을은 이제 새로운 현대식 한옥마을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은평 한옥마을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여행지로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